답복을 주신 대표님 말씀이셨는데, 우리 조용훈 회장님의 그 책을 써오는 걸 함께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저한테 확 와닿았던 말이 있네요. 탁상 공론보다 탁상 입법으로 정말 많은 구정활동 행정들을 진행해 오셨다는 걸 들으면서 아, 우리 의장님이 얼마나 그간의 노력들을 이 책에 담아내셨나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는 길에 앞에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마련해도 책 한 권씩 받아가시는 거죠? 예, 받아가시고요. 일단 여러분이 책을 양식이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보는 것보다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책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 주민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물 한 권씩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받아가시는 거는 가져가셔서 혼자 읽어보시고 4대 출판사, 4대 그 서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요즘 다 판매가 됩니다. 뭐 예스24나 인터파크나 교보문고에서 다 판매가 되니까 한 권씩 사셔서 두세 권씩 사셔서 선물하세요. 예, 책 선물만큼 새해 가장 좋은 선물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잖아요. 아이들에게 너희의 내일의 희망을 내가 만들어줄게 하고 선물하시면 정말 큰 교본이 될 것 같습니다. 1일 3권씩 예,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좋은 말씀들 또 저자를 응원해 주실 분들 정말 많은 말씀들 남겨주고 가셨는데요. 제가 또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또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서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하지 못한 점, 또 말씀 못 든 점, 또 그때그때 또 우리 저자분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또 모셔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잔치의 또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을 쓰신 이유도 있을 거고요. 이 책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읽혔으면 좋을지, 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을지, 저자의 뜻과 또 독자의 뜻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모두가 하나의 그 교집합으로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건 바로 중구민의 행복과 나아가서 서울 시민의 행복, 더 나은 내일의 희망을 위한 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의 해석이 모아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정말 50년 전에 전남 순천에서 산도 넘고 물도 건너서 그때는 KTX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시외버스 달달달 타고 오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우리 영훈이가 이렇게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불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아주 청년 영훈이가 지금의 중구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의장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책을 썼을 때는 정말 많은 감회가 느껴지셨을 텐데요. 50년 전 산 넘고 물 건너 서울 중구까지 내일의 희망을 만들다. 자, 오늘은 의장이 아닌 저자로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시군자치의회 의장협회 회장이시면서 서울시 중구의회 의장님이시자 내일의 희망을 만들다 저자 조용훈 의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무슨 책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이리 거쳐보고 저리 거쳐보고 또 밤잠 안 자고 조금씩 만들어보고 했던 책입니다. 그 2010년도에 제가 책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아마 그 2010년도에 만들었던 책을 한 3분의 1 정도는 여기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국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고 또 중국의 의정활동하기 전부터 어려웠던 세월 등등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저에게 전필을 잘 꾸며주신 우리 권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책을 보고 누구든지 나쁜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저는 노력을 좀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아마 제가 이 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은 우리 서울 중구민들입니다. 그동안 저를 많이 채찍해 주시고
발걸음이 빨라지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그 내가 우리 저기 거시 저기 지방자치 여기 계시지? 나한테 인터뷰를 지난번에 왔어요. 그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나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다른 분들의 비염은 나이가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아주 젊은 사람들의 비염은 나이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미국 대통령이 80의 대통령이 됐는데 나는 이제 70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10년은 할 일이 남았다.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그 책에 그저 잡지책에다 썼어요. 써가지고 가로해갖고 웃음이라고 해서 그런 잡지도 보고 했습니다. 아직은 할 일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중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디서 하든 간에 여러분들께 보탬이 되는 일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 이 졸작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 지금 저 안에 앉아 계신 분들만 해도 대단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어디서든지 내가 죽는 날까지 조용우리가 나쁜 짓은 안 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어른들 모시고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짧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더 많이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 책에 녹여져 있겠습니까? 그거를 단 지금 몇 분 안에 말하기는 너무나 부족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교장 선생님은 짧고 굵게 분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의장님께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여태까지 단상에서 해오신 그 경험들을 토대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가장 마지막에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중국민을 위한 거고 나아가 서울시민을 위한 겁니다. 내가 나 이런 책 썼어 하려고 책을 쓰신 것도 절대 아니고요. 이 모든 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중구의회 의장도 바뀔 거고 서울시의회 의장도 바뀔 거고 다음의 의원들, 다음의 이 시정생활, 구정생활을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약간이나마 교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남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책은 사실 여러분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지금 가서 여러분이 써서 출판사 섭외해서 하셔도 되고 내가 단행본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고 책이 누군가에게 단 한 명에게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이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아무나 쓸 수 없는 그런 책을 오늘 만드신 거라고 생각하고 제목부터가 예, 정말 제목에 무한한 공감이 가신다는 분들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목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섭외돼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저는 조용훈 의장님과 작년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에 아까 한 의원님, 전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국에 있는 의장님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세종시에서 그때 이제 지방자치 그 기념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사회를 봤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빛이 나는 분이셨습니다. 아, 물론 잘생기셔서 빛이 나시는 것도 있지만 궁지가 좋으셔서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진심으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저한테 와닿으셔서 정말 뭐 울산, 부산, 전남 뭐 다 모이신 자리였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은 부분을 남겨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 저런 분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저와 그때 인연을 맺어서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멘토로 삼고 네, 존경하는 의원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올해 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두 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또 좋은 또 뜻을 펼치시길 제가 또 기원해 드리겠습니다.